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국사 나라별 이름 정리하는 시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고려, 거란, 여진, 송, 남송, 일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란은 요 나라, 여진은 금나라. 다시 말씀드리면 여진족은 금나라, 거란족은 요 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진족은 누구인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진족들은 한국사의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에는 고조선, 부여와 고려파래 등 애매국가의 피지배층으로 복속되어 있었고, 발해가 멸망한 후에도 요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한 고려에 복속되어 해동천하관에 속해 있었으며, 체계적인 국가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각 부족별로 따로따로 살았던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탓에 주변 국가들은 여진을 야인이라며 미개한 집단으로 무시했다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애매국가라는 것은 한민족의 공통혈통과 그 문화성과 전체성을 공유한 민족을 우리는 애매국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거 기록상을 보면은 과거 고조선, 부여, 고려, 당, 발해, 거란, 다시면 요나라죠. 이들이 각각 여러 부족으로 살면서 지배를 받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야인 부족들 간의 전쟁으로 결국 융합되어 금나라를 세웠고,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워 북송과 연합해 거란을 멸망시킵니다. 그렇게 오히려 상대들에도 껄끄러운 상대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투력에 관한 기록이 있다면 한국과 중국 같은 농경 정주 문명뿐만 아니라 유목 민족인 몽골과 거란마저도 여진족의 잠재력을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결국 금나라는 몽골족에 의해서 원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실제 이동하면서 목축을 한 유목민족도 아니고, 목축과 수렵채집만 한 것도 아니라 농업과 업을 경험했고, 심지어는 해적질로도 악명이 떨쳤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동화와 후수인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를 유목제국으로 분류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죠. 이들이 조상들이 피지배층으로 복속되었으나 이들 지도부는 지배층을 도와 국가를 함께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후대에도 계속 이전보다도 더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여진족은 금나라이고 금나라는 요나라, 거란족을 멸망시킨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